이게 직업이라는 게 초반 하리빈 님 연기 많죠? 스킬이 카페에서 글을 본 건데 원래는 네네네. 위치 스킬이 플레이어한테 45배로 들어가는데 저번 회차에 그렇게 안 들어갔다고 하네요. 혹시나 확인 부탁드려요. 왜? 왜 내비에서 5배 들어가야 돼? 나 궁금해서 그래. 진짜? 왜? 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아니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중명님, 여보세요? 수인님, 아니 아버님, 예 네. 말씀하세요. 방송 봤어요? 여보세요? 위치 네. 스킬이 몬스터한테 4배에서 5배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대요. 아니 네, 그러니까 봤는데요? 플레이어한테. 아버님, 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는 무슨 사실. 순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네. 스킬마다 어떤 스킬은 플레이어한테 더 데미지가 들어가는 스킬이 있고 아닌 스킬이 있기 네. 때문에 만약에 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네, 버그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건 내가 그쵸. 들은 내용이거든, 맞지? 맞아요. 방송에서도 맞아, 나왔던 정확해요. 얘기고. 5배까지 들어가는 건전 테스트하면서 한 번도 본적 없어요. 아버님 스탯 데미지가 500이고, 스킬 데미지가 만약에, 5만이에요. 500 플러스 5만이잖아요. 스킬 데미지가 5만인데, 아버님 스탯 데미지가 낮으면 제 방어력이 500, 만약에 방어력, 제 방어력 501이에요, 방어력이. 그럼 해당 데미지가 5만이 연기 안 반송. 들어와요. 아, 내 기본 데미지보다 방어력이 높으면 그 5만이 네. 네. 적응이 아예 안 된다. 그쵸, 스킬 데미지는 스탯 데미지를 넘어야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씨, 방어력 좋은 거였네? 그쵸, 바로 방어력이 너무 높으면 좋습니다. 아예 그 모든 데미지 네. 다 막아버리죠. 오오오오. 야, 그러면 내가 500이야. 그럼 방어력이 250이야. 그럼 스킬 데미지는 근데 5만이야. 아, 그 5만이 들어가죠. 들어가? 250 깎여서 들어가는 거니까. 에이, 방어력 별로야. 방어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두세 배는 공격력을 들어가는. 넘어가? 난 솔직히 모르겠어, 네. 방어력. 난 사실 방어력보다 차라리 체력이지 않나. 아, 근데 왜냐? 진짜 극후반이 체력이고, 중반은, 자, 무조건 방어력이지. 왜 방어력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중명이가 여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방어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이유. 방어력은 일단 몬스터들은 공격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원거리에 타겟팅 스킬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거리가 있죠. 설명할게. 몬스터의 데미지가 원거리로 500을 때렸어. 근데 내가 방어력 7로 스탯 4개 찍으니까 28의 데미지를 막아주지? 그럼 그쵸? 원거리 500에서 28을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 맞지? 그쵸? 472 데미지가 거기서 나한테 들어오는 근데 거지. 차라리 이거를 체력에다가 찍으면 지금 상향된 게 체력 150 올리는 거잖아. 그럼 4하면 그렇죠. 600이잖아. 차라리 28 그쵸. 데미지 깎을 바에 600 체력을 늘리는 게더 게이득 아니야? 방어력을 돼지게 올렸어. 진짜 미친 듯이 올렸는데 보스한테는 방관이래. 보스는 방어력이 그쵸, 소용이 보스한테 없어. 방관이에요. 그 개쓰레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와, 씨 진짜 추가 방어력에 한번 실망하네. 투자해봤는데 보스 잡을 때는 아니, 막상 그러면 보스랑 방관인데. 죽이러 가세요, 그러면, 아버님. 너 방어력 찍어. 난 방어력 안 좋다 생각해. 난 차라리 증명 해내세요, 꼭, 체력이 진짜. 진짜 내가 봤을 때 체력이 지금 개사기야. 차라리 방어력 찍을 아, 바에. 진짜. 꼭 증명하세요, 진짜, 아버님. 아니면 얘는 다른 멤버들을 망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말하는 건가? 왜냐면 모든 아, 나 진짜, 멤버들한테 나 방어력 더 찍었다고, 아가미 안 아니 찍었다고! 세뇌하듯이 말했어. 방어력이 진짜 좋은 거다. 방어력은 무조건 찍어야 되는 필수 스탯이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차의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 방어력을 찍어야 되겠다. 방어력을 좀 생각해야겠다. 이 생각을 애들이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와중에 저거 찍으면 개망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거기서 거들어서 얘기하진 않았어. 왜? 왜요? 망하라고? 뭐야, 저는 수인님 스윙도 그래서 체력파예요? 공격력 찍습니다. 공 뭐, 그건 저도 하나 공격력 사실이에요. 찍어야 근데 결국. 아니, 공격력 충돌은 2던전 원거리 데미지는 캐릭터한테 타겟팅 안 퀘스트 되니. 1도 못하고 1시간 동안 어버버거리다가 끝납니다. 와. 저는 방어를 안 찍습니다. 네, 방어를 공격력 안 찍으면, 찍어야지. 방어를 안 찍으면 진짜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아니, 채팅방에다가 아가미 vs 빈을 치지 말라고, 디스코드 방에. 그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말씀하세요. 열기 꿀팁이, 반송. 어? 존대잖아. 증명님은 일단, 머싸, 무조건 아가미라고 했어요. 머싸, 무조건 아가미. 리타, 난 아, 빈을 근데 방어력파. 리타님이, 근데 리타님이 그러니까 방어력 상승시켜야 될것 같은데, 뭔가? 봐봐, 리타님, 생각을 안 하잖아. 왈라비라서, 어? 그래서 빈을 선택했어. 근데 머싸, 아가미잖아. 얘도 생각은 있는 거지. 머싸가 숨은 약간 브레인인 거 아세요? 잡지식이 엄청 많아, 근데. 머싸가. 그리고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본 애로서 딱안 거지. 그렇다고 뭐 중랭이가 안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중랭이도 컨텐츠 제작자로서 엄청난 애긴 하는데 사실 안 만든 지좀 시간이 지났거든. 이제 서서히 판단력을 뭐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왈라비 자, 머싸님 열기 대놓고 약간 반생. 디스 좀 해봤어요. 아니, 아버님, 오케이. 아버님 뒤지게 깠으니까 제가 비늘 다음 회차에 어떻게 상향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아니, 어? 아니.
왜요? 아니요. 아니 아거님이 그런 좋은 의미로 얘기했으면 저도 그 좋은 의미를 좋게 받아들여서 비늘을 올리면 되겠네. 아니요 아니요. 뭐요? 좋다며요. 알아들이세요. 저희 좋다며요. 좋다며. 아 반대 반대인 거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묵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아니 중령님 제가 중령님한테 얘기하고 어. 싶은 거는 중력이가 너만은 피해자가 되지 마라. 어. 아니 근데 이게 아거님이 지금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게 방어력이 아거님. 모든 컨텐츠에서 퍼센트였어요. 지금까지는. 퍼센트 아니잖아 근데 이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진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아. 이런 다이아 갑바 막 입어서 이제 80% 감소하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마크에서. 그게 퍼센트가 더 좋아. 만약에 방어력이 이게 퍼센트였으면 와씨 개사기다 이거. 이거 방어를 찍어야겠네. 말이 안 되죠. 이 생각이 드는데 말이 안 되죠. 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쿠덱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야 어차피 상응된다 했으니까 말할게. 아감이랑 비늘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여? 솔직히 아감이, 말해봐. 아감이지. 비늘은? 비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싸님? 네? 저는 아, 아버님 제가 그 밑에다가 계산식을 올렸거든요. 자 아감이 10개 200 데미지 1500 체력 7.5대 200 데미지로 때렸을 때 7.5대로 죽고요. 아, 비늘은 아. 3대로 죽어요. 자 다음 회차 비늘 상향 확정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비늘은 체력이 2배 올라가도 9대기야. 아 네 그거 아니에요. 준아 너가 방어력은... 그래서 보여주자. 너가 상향 시키자고. 아 나 비늘 찍고 있어. 그래서 조용히 해. 비늘 찍고 있다고. 아니요. 아니, 그리고 상향 안 한다며 너가 다 근데, 이기면 돼. 근데 멤버분들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회차에 중랭이가 한 말이 뭐예요? 비늘이 너무 좋다. 비늘이 맞죠? 그래서 나 진짜 나는 비늘 봐봐 리타님도 그래서 IM에다가 그래서 나도 개좋아하고 있었는데 이런다니까. 리타님이 이게 결국 피해자로 가는 거예요 사실. 자 머싸 올 비늘의 장점 동레벨 시 무적 단점 동레벨이 없음. 아 근데 너무 많네.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저거라고. 겁나 맞는 말인데. 중력이가 IM으로 진짜 군인. 아거님 아거님 진짜 이게 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거님 방송이 아니라? 내가 뭐라 쳤냐면 응 개쌉쓰레기라 생각을. 자 녹화 들어갑니다. 3! 아 여기서 하면 안되지.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꿀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 2, 1 쌉쓰레기 비늘의 본격적인 상향. 아이! 계속하지마!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시작해? 아니 장난이야. 비늘 너무 쓰레기 비늘 너무 쓰레기.